자, 그럼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? 오늘 시장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변동성이 엄청납니다. 이걸 어떻게 대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어야 할지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조언을 좀 주시죠. 네, 지금 현재 시장의 이 변동성은 정말 뭐 역사적으로도 기록에 남을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코스피 지수가 상승 개수가 지금 49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졌던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2020년도 3월 달에 시장이 좀 폭락을 할 때 코스피 지수에서 상승 개수가 43개였던 적이 있습니다. 그때 흐름들과 같은 비슷한 흐름들이 지금 한 3년 만에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런 현상들은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2차 전지 섹터들의 좀 과도한 상승세가 결국에는 좀 산이 높으면 고리 깊듯이 쏟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이제 하락세가 좀 패닉셀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뭐 20% 넘게 상승을까지도 보여줬다가 쏟아졌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을 손절매를 하고 이동 매수를 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좀 힘든 시장이 좀 이루어질 거고 그런 수급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2차 전지 종목들의 좀 변동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섣부르게 좀 접근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할 거고요. 오히려 좀 에코프로주들이 쏟아질 때 삼성전자는 반대급부로서 상승 전환까지 나오는 흐름을 보였거든요. 다음 섹터로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살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내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25BP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이제 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면 한국 증시는 뭐 지수 자체는 좀 제한된 흐름들이 나타나주더라도 오히려 좀 상승 개수는 좀 더 늘어나는 흐름들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반도체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마지막까지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